지는 구간을 말하죠. 문민정부 때부터 낮에는 오갈 수 있게 됐지만 밤에는 통행이 제한되어 왔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접철문이라고 하는데요. 철로 된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문입니다. 아, 자동으로요? 예. 그래가지고 예 차로 인도 다 통제를 했었던 거죠. 예. 아, 그럼 이쪽 차로도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제를 하신 건가요, 예전에는? 원래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후 8시부터 예 통제를 해가지고 새벽 5시 반, 6시에 개방을 한 거죠. 아, 그러면 여기 뭐 동네 지역 주민들도 다니시는 못 하셨겠네요? 네, 맞습니다. 앞길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이 인도를 얘기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? 여기가 효자동에서 삼청동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입니다. 예. 아, 그러면 이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이라는 게 아, 이 길을 얘기했군요. 네, 맞습니다. 예뻐졌다. 청와대 앞길을 걷다가 누구나 발길을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. 뉴스에서 보던 그곳, 청와대 본관을 볼 수 있는 곳이죠. 전면 개방 이전엔 정해진 곳 외에선 청와대 쪽 사진 촬영이 금지됐었는데요. 이제는 제한 없이 촬영을 할 수 있고 종종 경찰이 찍어주기도 하죠. 누구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한국분 아니세요? 일본입니다. 아타라시크 스바라시 대통령이 선출されたんで 是非 青瓦台を見たいと思って ソウルに来ました。 そうなんですか。 直接来てご覧になってですね。 素晴らしいところですね。